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2회차 전기기사 시험에 합격한 취직 준비생입니다. 저는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전기기사를 준비했었습니다. 1회차 시험이 연장 및 최종적으로 취소되면서 2회차 시험에 부득이하게 응시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회차 시험에 합격했고 한 번 만에 합격했다라기보단 두 번 같은 한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기기사를 취득했으니까 NCS를 준비해서 에너지 공기업에 취직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전공을 살리지 않고 전기를 새로운 전공으로 선택했는데요. 대학교 전공을 살려 취직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학점이 그리 높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전공을 살리고자 하면은 어느 진로를 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진로를 택한다 해도 어느 정도의 취직 준비 기간과 그 어떻게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되게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변 지인의 권유로 전기직을 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직을 진로로 택하다 보니까 스펙론 자격증과 전기기사 자격증 그 NCS 공부까지 해서 공기업에 합격하면 된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굉장히 좀 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직을 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인류의 통합 전기기사 시험에서 가장 특이했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회로 제어공학 과목의 67번 문제였습니다. 이게 전달함수 구하는 문제인데요. 당연히 그 정답이 1번인 줄 알았는데 참 이상하게 2번이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배우라 강의만 수강하고 그 교재만 풀어서는 풀 수 없다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강의를 보고 아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그 전에는 안 나왔던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혹시 나오면은 또 틀리면 안 되니까 한 번쯤 이렇게 67번 문제를 살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의 수강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자면은 솔직히 좀 진부한 이야기긴 하지만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간섭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진도를 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정말 취득해야겠다. 어차피 이 전기기사는 취업용 자격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취득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법은 일단은 그 실기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전기기사 실기시험이 가장 기사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느꼈고 그 막 풀이 과정도 다 써야 되고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대학교 중간 기말고사 시험 보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추천드리는 실기시험 대비 전략은 이론부터 꼼꼼히 수강하시는 거를 좀 이론 강의부터 꼼꼼히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배우라에서 나와준 1, 2권 중에 1권을 다 보고 그 다음에 2권까지 전부 다 풉니다. 그리고 나서 1권과 2권을 여러 번 복습을 해요. 1권은 당연히 이제 이론 정립을 최대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실기 2권은 어차피 전기기사가 어려워봤자 기출 반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까지 기출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생소한 문제는 어차피 못 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틀려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미 기출에 나왔던 문제는 전부 다 맞자 라는 생각으로 기출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다 맞다 보면은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 2번을 최대한 완벽하게 공부하고 복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락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 판단 기준이죠. 이 부분에서 어차피 100% 암기 과목인데 어떤 거를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정말 엄청 두꺼운데 그 중에서 꼭 외워야 되는 필요한 것만 이렇게 집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암기하는데 부담이 확실히 확 줄어들었고 시험도 굉장히 이 과목이 쉬운 편이어서 굉장히 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배우락 인강을 수강하는 중이거나 수강하실 분들에 대해서 감히 조언 한마디를 드리자면은 일단 필기는 실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아예 쉽다라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루에 평균 7시간 정도 한 3달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필기시험을 제가 느꼈을 때는 한 두 달 정도만 열심히 공부해도 필기는 합격할 수 있겠다. 근데 대신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시간 이상 정도로 그렇게 공부했을 때 그렇게 합격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필기는 제가 110일 정도를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110일 정도 그러니까 즉 세 달 반 정도를 공부했는데요. 이 정도를 하루에 한 평균 7시간 이상을 공부하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110일을 공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1회차 시험이 취소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회차 시험을 처음 봐야 되는 터라서 공부 기간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110일을 공부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회차에 봤다면 한 50일 정도가 남았을 건데 그거보다 한 2배 이상을 더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실력을 쌓아서 합격할 수 있는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바꿔 말하자면은 1회차 시험에 그러니까 필기를 합격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시험에 한 50일 정도 남아서 공부했을 때는 솔직히 되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필기시험이 워낙 어려운 데다가 공부할 양도 많은데 이걸 50일 정도에 끝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지만 2회차까지 조금 내다보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게 참을성 있게 공부하신다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 그 전기기사 시험이 만만한 시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넘지 못할 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을성 있게 몇 달간 정말 빡세게 공부해서 꼭 합격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렇게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